같이 떠올립시다. 복의 근원 아버지께서 하늘의 무한한 축복을 이 죄악 세상 저주받은 땅에 주시되 법을 따라서 공법으로 주셨나이다.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외에는 복이 없는데 인간들은 없는 복을 찾아다니고 6천 년 동안 헤매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셨는데 예수밖에는 복이 없는데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자행자지하고 패역하고 애굽의 길에 머뭇거리고 구약과 똑같이 오늘 기독교가 되고 말았나이다. 이제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새 시대로 인도하시는데 주여 이 아침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세상 보지 말고 예수만 보고 위에 그 찾아서 위로 갈수 있도록 권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는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입니다. 때는 810년경이고, 이 베델에서 지금 예언합니다. 베델은 사마리아입니다. 북쪽인데, 하나님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냅니다. 열지파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1장의 제목은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지입니다. 교회가 우려의 대제가 무엇이냐? 첫째는 남을 압박하는 죄. 자기를 모르고 자꾸 남을 괴롭혀 옆에 사람을 고통을 줘. 그 죄입니다. 또두 번째는 남을 잘못 지도하는 죄. 그 선생님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인도해 드는데 율법을 떠나서 우상숭배로 타락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따라갑니다. 1절 봅시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 여로보암이 제2세입니다.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묵시지요. 예언이 묵시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말씀 받은 것뿐이지 아모스 말씀 아닙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은 뜻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기록했죠. 인간이 뭘 압니까? 창세기 모세가 썼지만은 창세기 지나간 지 2500년 후에 썼는데 어떻게 모세가 2500년 전의 것을 알수 있습니까? 캄캄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지혜를 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렇게 써라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복종해야 돼요.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복종을 못해요. 선악과 그 힘이 세요. 뱀이 힘이 세다니까요. 이 세상 힘이 강하다고요. 그 이스라엘은 얹혀 사는 무리의 기름 같아요. 나그네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마귀 소망이고 성도 소망은 하늘 본부 성경의 소망입니다. 그 숫자가 적어요. 시대마다. 그래도 구원받아야 돼요. 숫자 많은 건 구원이 없어요. 자, 2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교회입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시온에서 말씀하시는데 시온이 갈라졌어요. 열지파는 잘라내버렸어요.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그래, 유다만 남았는데, 잘라버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살려봐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부르짖으시며, 여호와가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종이 대신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신데, 사람이 볼수 없으니, 종을 보냅니다. 그 호사에서 내용을 잘 말씀했지요. 사마리아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불쌍히 못 여긴다. 피를 쏟고 죽어야 된다. 호세 아들, 딸이. 근데 유다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죽인다. 유다를 씨를 남겨서 열지파도 살려내는 것이 에스겔 37장 막대기 두 개를 만들어 묶어라.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다. 두대 하나가 된다. 언제? 430년 만에. 회복되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반하시는데, 목자의 초장이,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 영적으로는 교회 목사님들,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 자,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했죠. 비가 오고, 그리스인지 850명 목자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철타작기. 옛날에 철타작에다 쇠고랭이 꼽아놓고 나락 같은 거 이렇게 땡기잖아요. 이렇게 땡겨. 요즘은 기계로 그래서 아주 논에서 타작하잖아요. 콤베인다. 응? 트랙타. 기계 발달로 철로 기계를 만들었다. 그 철은 강하잖아요. 그 철타작 기계로 타작할 때는 곡식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 알곡과 쭉쭉이 갈라지죠. 그 철타작 기계로 타작하는 식으로 길르앗을 그렇게 다른 나라를, 옆에 나라를 압박했다. 발로 밟았다. 고통 줬다. 그것이 사마리아 교회의 죄다. 그 남을 압박했다. 자, 고통을 줬다. 그 말이죠. 그 막입니다. 뱀은 사람에게, 아담의 가정에 사망을 줬습니다. 고통을.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줬습니다. 근데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가면 예수 만나는데 안 따라갑니다. 선악과가 강하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악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천년은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법을 다섯 개를 바꿔줘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남편이 될 수 없어서 죽은 남편이고, 진짜 우리 믿음의 남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를 만난 예수님이 전도했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느라 생수 줄게. 그 여자 말이 나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남편이 다섯 명 있었죠.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도 너는 모르보지 못 보지. 내가 진짜 남편인데 그 남편 다섯 명이 뭘까요? 응? 선악과 남편, 혼혈 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 다시가 맞죠. 하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따라간 아담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만나면은 죄 짐을 맡아줍니다. 또 기도해 줍니다. 또 죽으면 천국 보내줍니다. 또 생명의 부활을 줍니다. 살아서 믿으면 변화를 줍니다. 그 죽든지 살든지 예수 안에만 구원이고 영생이지 예수 밖에는 사탄이고 여기 압박하고, 마귀는 압박합니다. 괜히 남을 간섭하고, 남의 일을 챙겨하고, 남을 막 갈타 볶습니다. 응? 자기 일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를 모르니까, 마귀란 놈은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옛날 뱀은, 아담 잡아먹었지만은, 그 종족들은, 그 뱀들은, 뱀들끼리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잡아먹는 세계가 뱀의 세계입니다. 그 지금 강대국도 용의 세계인데 강대국은 자꾸 잡아먹어요. 그 일곱 머리가 다 잡혀먹히면은 예수님 나라가 됩니다. 그 소련이 지금 세계 다 잡아먹으면은 수정통점에는 예수님의 끝이 나시니 짐승들 다 유브라강까지 모여라. 그때 유브라강이 말라요. 아마겟돈에 가뭄이 와서 그 신발 신고 건너가요.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6천년 악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옥관에 됐는데 이 악의 세상에서 탈출해서 생명의 빛, 갈릴리 빛, 동방의 빛을 따라오면은 그 빛의 역사로 악이 사라지고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에 지약을 지하는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 우리 제단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6천년 보고 있는 선악과 질이 초막들에 없어집니다. 이사 25장에 시온산의 역사가 뭡니까? 이 산에서 고래에 먹은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는데 그 포도주만 마시면은 사망의 영혼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는 거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자기 죄는 더 많은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팔복산에서 여덟 가지 복을 받아가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을 받는다. 화평하라. 마음이 청결하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라. 비판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을 받으려면은 너희 눈에 대들보를 벗고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라. 엄청난 교훈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대들보가 안 보인, 있어도 안 보인대요. 그렇게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저 몫이 성령 몫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기다려 약속된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게. 그게 요엘서 2장 28절 아닙니까? 베드로 단체가 3년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성신 못 받은 게 걱정이더래요. 예수를 볼 때는 힘이 났는데 막히고 오니까 그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한 거다. 그렇게 계신 만에 동산에 예수 혼자 울고 갔어요. 베드로 같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 5장, 6장, 7장, 8장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구세주를 유태인들이 버리더라고요. 오늘 재림주 보내주는데 교회가 또 버린다고요. 에덴 동산을 아담이가 버렸어요. 뱀한테 넘겨줬어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근데 그 뱀이 갖다 준 거지 선악과 질이 우리 속에 와있기 때문에 신경질 나지, 화가 나지, 분한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선악과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산마리아가 이런 남을 압박하는 죄를 범하겠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럼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불심파입니다. 하사엘은 아담나라 왕인데 그때 이 직설적으로 사마리아 말하는 안 들으니까 다메섹을 들어서 교훈하는 거예요. 다메섹. 다메섹은 아담나라입니다. 이웃나라입니다. 오늘 중공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기독교 죽입니다. 교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3자 교회 인정하지 다른 나라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야, 너 다메섹 봤지? 내가 불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교훈합니다. 다윗을 살린 사람은 나단입니다. 나단은 성경도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잠깐 왔다 갔습니다. 그때 다윗을 해결시켰습니다. 그때 나단이가 왕이요, 당신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치하면 안 되죠. 그만 못합니다. 하면 당장 죽습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왕이요, 우리 집 옆에 부자가 살고 있어요. 그게 또 가난병이 하나 살아요. 부자 집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부자 욕심이 많아서 자기 집에 양떼가 많은데 아까워서 잡지 않고 이웃집에 사는 가난병이 암양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가 그 진짜라. 진짜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 정치 밑에 있단 말이가. 아주 저희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냐? 당신이요. 그래 살렸죠. 살렸어. 사마리아를 살리려고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아니죠 아람나라 수리아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해서 야단칩니다. 철탑적으로 사람을 타자가리 압박했다. 그것이 바로 너다 그 말이야. 오늘은 우리다 이 말. 우리 마음에 암호수서가 들어야 된다. 이게 다른 뜻입니다. 자 암호수 7장 7절에 결론적인 역사인데 사마리아 살리는 거 다림줄밖에 없습니다. 다림줄. 왕이 풀을 뱉는데 예수를 팔자입니다. 풀이 의미도 없습니다. 순이 나올 때 황치가 와서 뜯어먹습니다. 그때 야곱이 외치기를 야곱이 아모스가 외치기를 주여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황치가 못 이깁니다. 또 두 번째 불이 막 육지와 바다를 막 사릅니다. 또 야곱이 미약해서 불도 못 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담을 쌓는 곁에 서서 다림줄을 잡고 담을 지어보잖아요. 아모스야 날 좀 봐. 뭐가 보이노? 아이고 주님이 다른 길을 가서 성냥하시네요. 내가 지금 열지파 사마리아 심판하려 왔다. 그러면은 이 다림줄을 외쳐라. 그 다림줄을 가니 아마사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란을 주셨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협상해서 우상숭배 잘해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 종이야? 너희 집에서 밥 먹고 똥 먹고 그런 말 하지 마. 야 우리 다윗이 이렇게 강합니다. 성령 필요 없다. 세일이 필요 없다. 심판은 없다. 우리는 복받았다. 이렇게 용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용이 들어가면요 압박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성령이고 악령은 남을 압박해요. 분별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분별되냐고요. 성령 보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쳐서 보셔야 되지 남의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죽이려 하기 때문에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하면 죽었습니다. 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께서다 바울이 그랬죠. 자 율법 밑에서는 의인인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 만날 때는 죄인 계수가 되었어요. 사람 달라졌습니다. 5절에요. 자, 그러면 4절에 내가 하사일의 아람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 제 궁궐들이 사르리라. 왕궁이 불탄다.
그래서 사마리아 앞을 타고 아수리에게 490년 잡혀갔잖아요. 770년부터 721년까지 세 차례. 아모스 말 들었다면 안 잡혀갔겠는데 스나카 질이 엄청 강해가지고 야구 열두 지파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 선악을 하나 왜 만들었느냐? 너희는 실패해도 내가 다시 만들렸고 큰 사랑을 쓸 수가 없어. 하늘에 쌓이는 사랑을 주는 통로가 선악가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성의 빗장, 집의 빗장 꺾으면 그 집이 쓸모없게 됐어요. 도둑 들어온다, 도둑.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다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입니다. 그 철철 타락하고 타락한 다메섹 사람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붙여서 다 잡혀갑니다. 또 아수르 시대, 그 바벨론 시대, 지금 러시아 시대 하나님 심판의 몽둥이입니다. 자, 남을 잘못 지도한 죄인데요. 무조건 남을 막 까부수는 것도 죽지만은 길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의 길인데 예수가 길인데 지금 WCC, KNCC는 길을 잊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요. 이사야 5장 20절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다. 자기들 몰라요. 아담이 아치아민요 뱀이 말이 맞는 줄 따라가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자니 하리니.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사마리아가 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를 잘못을 기억해가면서 교훈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들어서 교훈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우리 마음입니다. 선악과 꽃이 피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4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삼천 지혜를 받고 일천 번제드린 지혜의 왕이 어떤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왜 오늘 교회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두 번 찾아와서요. 솔로몬아 그러면 안 되지. 너 애굽에 장가가 돼 사람이 달라졌네. 예, 저가 집이면 금이 많고요. 돈도 많이 주고요. 하나님도 더 좋아하나 그거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네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 내가 너희 집을 박살을 내는데 너 아버지 때문에 유다만 남긴 한 등불만 열 개는 없어진다. 제사장 아이아가 길을 갔는데 옷을 새 옷을 입고요. 하나님이야 옷을 찢어라 열두 개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만 주고 열 개는 여로보암 솔로몬 시내가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박살이 났어요. 오늘 갈릴리 기초로 세운 기독교가 박살이 났어요. 구약과 똑같이. 그래서 430년에 수르바벨이 돌아온다. 구약도 종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못해요. 그 사람은 심부름꾼이요. 예정해놨어요. 심부름꾼도. 시험을 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해놨어요. 그게 택한 반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해야 돼요. 괴로워도 해야 되고 산을 넘어가야 돼요.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밖에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는데 뭐 산을 넘어가 그냥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려면 너도 십자가 줘. 내 아들도 십자가 졌잖아. 십자가는 각자 다 있습니다. 마태 16장에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기독교 실천이지요. 이론도 공부도 아닙니다. 실제로 당합니다. 가정생활부터 교회생활, 세상생활이 야곱의 도가 있어요. 험악한 세월입니다. 눈물 흘러 갑니다. 눈물을 병에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지파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자니 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고 끌어서 사로잡아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에돔에 붙였습니다. 팔아먹었어. 포로병들을 에돔에다가. 이게 남을 잘못 지도한 죄요. 포로병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요즘은 가자지건데 옛날에 가사 블레셋 땅입니다. 자,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궁궐 같이 만들고 살아도 하나님이 불태우면 궁궐은 불안탑니까? 궁궐도 불타요. 솔로몬 성전 불탔어요. 오늘 교회 큰 건물요.
하나님이 하늘에 던지면 불탑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이 아스돗이 블레셋이거든요.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니 사마리아 열집과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 갔는데 왜 자꾸 이웃나라 아무 관계없는 다메섹 블레셋에서 왜 야단칩니까? 바로 우회적으로 야단칩니다. 예루살렘을 야단치다가 안되니까 도로를 들어서 이사 23장에 들어야 너 무역했지 소용없어 70년 돼도 넌 못써 동방적사 쓸 거야 그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부자가 교회면 앞자리 앉힙니다. 노숙자는 뒤로 가라 합니다. 야고보서에 있어요 그것이요. 물질주의로. 그래서 교회가 불탄다는 것입니다. 세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있어야 세일을 넣고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는 우리 모델인데 우리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9절부터인데 형제 계약을 기억지 않는 죄입니다. 이 사탄이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계약하잖아요. 계약을. 언약도 하잖아요. 계약서도 쓰고.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데 자기 손해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상대편에서 고통 받든지 말든지 자기 고집대로 그게 뭐냐 선악과지리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가 선악과 먹었으니 내가 대신 죽고 줄게. 이 살아나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두로는 부자 성읍입니다. 무역한 건데 무역해서 장사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가르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가 손해된다고 계약을 무시해버리고 해약을 합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계약도 해약하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라 복준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막에 따라갑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붙였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형제 옆에서는 고통 줘도 마음이 아프지도 않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너희 계약 안 지켰지? 너 불탄다. 계약 지키면 안 탄다.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렇게 이제 아모스 7장 7절에 다림질 없는 교회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11절은요. 긍휼이 없는 죄. 이거 깊은 말씀인데 남이 불쌍히 여기는 죄냐 형제가 불쌍히 여겨지느냐 아니면 미워지느냐 옆에 사람이 불쌍하냐 아니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 사람 마음이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잘 몰라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은 에서 별칭이죠.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제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건 명절 휴가에 시동생이 형수를 칼로 찌르고 조카를 찌르고 세상 문제 때문에 신문났죠. 칼로 가서 죽여 형제를. 근데 교회도 마음으로 미워. 미움이 살인이거든요. 형제를 미하면 살인죄 졌어요. 그거 칼을 쓰는 거예요. 사랑을 써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은 뭐요? 예수님이 내게 준 구원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불쌍히 여기라. 긍휼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성가야 긍휼 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대여 진일 동방의 역사. 동방역사는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살려주려고 기도하는 마음이요. 그 우리 세례 성가가 부장성가가 제일 큰 성가인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세계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긍휼 기도입니다.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럼 얼굴이요 까매지고 얼굴이 분이 깝쳐서요 무서워. 뱀의 얼굴이야. 성심바리면 얼굴이 부드럽고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말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 속에 불이 붙으면요 말이 거세지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지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래서 에돔은 색깔이 빨간 거예요.
붉어요. 갑옷같이 피부 색깔이 타고날 때부터 신경질적이야.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야고보 2장에 긍휼이 있는 심판은 긍휼이 가리스면 긍휼 있는 심판 받고 긍휼이 없이 사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 받으리 내게 손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려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불쌍인에게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선악과 질이 부서져야 되는데 이게 주장하면요 절대로 형제가 미워지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네 몸같이 사랑이 안 나갑니다. 원망 불평만 나가고 칼이 나간다. 칼이 미움이 나간다. 그래서 모가 항상 명령하며 부원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자꾸 읽고 들으면은 이 말씀이 교훈이 돼서 분량이 커지면은 여호와의 초막질에 가서 그 말씀이 선악가지를 죽여버린다. 녹여버린다. 하루의 제약을 제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전부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게 땅에 궁궐같이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긍휼 자비 예수님까지 방앗간 어떻게 사는 게 복이에요. 마음 자체를. 이 땅에 돈을 금을 많이 모으면요. 내가 그거 찡겨 죽어요. 그게 예수님은 나는 이 사실 안 속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날 따라와. 내가 아버지 뜻을 가져왔는데 나는 영생양식인데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영생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일? 하나님 보낸 자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예수 믿어. 그게 답입니다. 예수 믿어요? 그럼 따라가야 합니다. 재산도 안식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안식이 없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침략적인 죄입니다. 13절부터는 남의 걸 뺏어가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딸들의 잡족입니다. 귀신이 다스립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재산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기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참 지독합니다. 자기 재산 불리려고 돈 벌려고 옆에 사람 어린애 된 여인의 배를 갈랐다. 잔인하잖아요. 침략적이지. 이 땅은 분쟁이 많아요. 이게 네 땅이나 내 땅이나 경계선이 희미하다. 그 청량계사 불러 청량해보자. 또 합니다. 또 한 30년 지나면요. 마음이 나빠 사람이 남의 땅을 긁어먹습니다. 수해 나서 밤이 무너지면 이제 땀쌀 때요. 내 집 앞으로 한 30cm 넓힙니다. 그 저쪽 가만히 있다가 땅을 뺏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압니다. 네 남의 땅 침략했네. 남의 권리를 뺏어갔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주고 싶은 마음이지. 네, 뺏고 싶은 마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뺏고 싶은 마음. 주는 마음은 성신이고 뺏는 마음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 들리면요. 하나님 것도 뺏어갑니다. 안 바칩니다. 이 세계에서. 이 핑계에 저 핑계하고 응? 그래서 한란에서 멸망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자, 그럼 아이 뵌 자폐를 갈랐는데 응? 이런 잔인한 일이 이 땅에 많습니다. 사람 죽일 때 잔인하게 죽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나빠성에 불을 넣어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생각밖에 전쟁납니다. 지금 육적 이스라엘 기독교인들 도망갑니다. 이스마엘이 뭐 잡으러 옵니다. 테러로 만나면 죽입니다. 이유 없이. 왜? 종교가 다르니까. 이스마엘은 IS는 기독교를 박살냅니다. 그래 뉴스 나왔죠. 미국 한국까지 하여튼 십자가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는데 지구 땅에서. 응? 십자가 믿으면 다 죽겠지 자기들이. 그래서 폭탄 만들어서 자폭하고. 응? 무섭습니다 세상에 지금. 막 죽이고 죽고. 그 중동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잘못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세계 최상 종말에 고통을 주고 응? 테러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사탄 세계입니다. 사탄 세계 멀쩡한 사람을 칼로 목을 뱁니다. 참수합니다. 왜? 자기와 다르다고 응? 그걸 또
동영상에 띄웁니다. 응? 잔인한 사람도 아닙니까? 응. 이것이 예. 선악가로 흘러나온 열매가 그만 열매. 응. 자, 15절에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응? 이는 여호와의 예, 말씀이니라. 그럼 이 장은 하나님 벌을 돌렸는지 그렇게 용서 받을지 용서 못 받을지 하나님 이런 죄는 돌이키지 않는데 어떤 죄인데 잔인한 죄 잔인하다. 응? 자, 1절, 3절 잔인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에서 네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다. 아, 사람이 죽으면 원수가 갚아졌는데 죽은 사람 뼈다귀도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 말 있잖아요. 이놈을 타면 가루를 만들어버릴게. 그는 악당하지요. 응? 죽이는 게 만족이 없어요. 가루를 만든다는 건이 사탄 역사입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렇게 기독교가 모압 사상 따라가면 안 돼요. 난 살릴만 가지고 영원한 복음 두고 나가야 되지. 니 땅, 내 땅 찾지 말고, 니 꺼내 거 찾지 말고, 예수 마음 가지고, 이제 아모스서를 따라가면은 육체 구원 받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마당같이 이 땅에서 재합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사마리아가 왜 잡혀갔느냐 이런 죄 때문에. 뭐 우리는 그 땅 살아서 모르잖아요. 지금 교회들 마음이 이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릴만 아니고 남을 해칠 마음. 우리는 없지요. 여러분은 살릴만 밖에 없지요. 미운 마음 있어요? 누가 미워? 마귀만 밉지. 마귀 들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려내야 돼요. 마귀만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세 가지 죄로 이제 아모스가 사마리아 갔는데 남쪽에 유다도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 썼어요. 유다 죄는 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자니 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말씀 멸시 새 언약을 멸시해.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새 언약인데 필요 없다고 우리는 율법이 최고지 새 언약 진리 필요 없다고 그래서 노마에 잡혀가 죽었어요. 율법을 멸시했어요. 지금은 세일을 멸시해. 하나님의 세일 교훈인데 하늘 올라가는 교훈인데 성경적이잖아요. 이사 42장 9절 이하의 43장 응? 새 시대가 가는 것이 세일 창조인데 이걸 어느 교회들 다 무시한다고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열조 모세 때 타락한 모세 백성들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미혹됐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전부 결론은 불심판이에요. 아마겟돈에 그 계시록 11장에 성령 받으면 들림 받고 성전 밤하다가 성령 안 되니까 이방에 붙여서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불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598년에 587년에 시디아 왕 11년에 솔로몬 성전 불탔어요. 응? 3,400년 동안 예언에도 듣지 않고 우상 따라가다가 불받아졌어요. 6절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죄 돈 한두 푼 때문에 옳은 사람을 넘겨 팔아먹어 가르치다가 예수님이 의인인데 죄가 없는데 은상치고 팔아먹었죠. 그 마귀는 돈밖에 안 보여. 선생님이 안 보여도 돈이 보여. 그 돈을 택한 것이 가르치다 자살했어요.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되지. 베드로 같이 바울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열집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자니 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예? 그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팔려다녀요. 요셉이 여기 팔려갔죠. 은 20개에. 그렇게 은을 받고 사람을 판다. 신앙 거래로. 옛날에는 신이 좀 귀했던가 봐요. 응?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티끌도 탐내는가 봐.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겸손한 자 길. 예수가 겸손의 대표지요. 그래서 당나귀 새끼 타고 용 벗고 갔어요. 이 왕이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왕권 받을 사람 가는 길이라고요. 이 세상에 반대로 안 맞아요. 예? 고난의 품위에 왕이 나온다 하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그 다윗이 왕이에요. 고난 당했어요. 아벨도 순교했어요. 예? 부자가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 아들이 같은 창녀집에 다니면서 율법을 더럽힌다. 이게 산악가질이에요. 모든 단 옆에서, 재단 옆에서 교회인데요. 전당 잡은 어디에 누우며, 전당포가 있는데, 전당은 율법으로 돈이 없으면 물건을 받쳐 돈을 빌려 쓰는데, 돈 안 갚아도 추운 겨울에는 전당 잡은 걸 돌려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얼어 죽잖아요. 그래도 돈 갚기 위해서 돈 갚을 때까지 입으로 안 내주면요. 그 사람 얼어 죽으면 전당포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신의 전이 마귀 집에서, 그렇게 사마리아나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넘어갔어요, 뱀한테로. 마치 에덴 동산이 뱀에게 갔듯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또 뱀에게 넘어갔어요. 그 구약은 찾아주면 뺏기고, 찾아주면 뺏겨. 그 예수님이 단번에 찾아서 끝내버렸지만은, 오늘도 교회가 영에게 넘어갔어요. 물질 문명으로. 그리 예수님이 심판을 오십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게 육적인 생활에 취했다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되게 산다는 거. 인간 생각이지요?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구원의 문은 좁다. 환난을 받아라. 환난 통과. 그 구절은요?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강야에서 인도하고, 이제 쭉쭉이 출애되는 40년 시련 기간,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가나안 복지를 찾아줬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나시르는 구별된 사람인데 머리카락 안 자르고 삼손 같은 나시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지? 이스라엘아, 내 말이 맞지? 인정 안 합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 버린 거. 예언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삼손이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주 살림 차렸어. 기생 드리려고. 그 머리카락 잘렸어. 그 눈알 빠졌어. 그 매도를 돌리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 다 보여준 것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그러면 수레 끄는 사람 힘들죠. 진흙에 수레 밖에 빠졌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그게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빨리 다른 바퀴를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환난은 못 피합니다. 하나님이 3대를 보내고 마귀를 보내면 인간은 못 피해요. 그 피난책에서 다림줄입니다. 7장에 다림줄만 잡으면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활을 가진 자도 피할 수 쓸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 수단 방법으로는 이 지구 종말에 하나님 하를 피할 수 없다. 그 하를 피하는 재단을 이 이사야 19장 19절의 중앙 재단 다섯 성읍대 세워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다. 그러면 그 재단 가서 기둥이 되어 달라. 인맞은 자 되라. 13마사장이 되어 달라는 것이 주님 구름턱 빨려올 때 구원의 단체가 구이사 재단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만 집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허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열을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나를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손에 책을 넘겨주신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이제 초막길에 알곡 만들어오라고 맡기셨나이다. 알곡 만드는 교회가 애굽땅 중앙재단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원죄를 뽑아내는 이 엄청난 사건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며 이 땅에 재앙을 취하는 복된 재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가 이런 죄 때문에 아수르에게 잡혀가 죽었는데 유다가 이런 말씀을 멸시하다가 바벨론에 가서 썩었는데 오늘 교회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고 계시록을 버리고 갈릴리 예수를 아멘으로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연하는 맛은 기름을 돕고 무시해버리고 이 땅에 취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책자가 돌을 때 인이 없으면 다 착각할 것인데 이걸 목사님들이 모르고 흑암에 빠져있나이다.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비로상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건세를 주시면은 철장건세로 나라가 하루에 인적의 수시가 나올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속일 줄 믿습니다. 다림질을 꼭 잡고 좌우로 치우시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또 앞서가지 말고 말씀 따라서 한 발 따고 한 발 따고 시원산에 그렇게 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